그 출발하는 날에도 어디 가는지 몰랐어요. 저희가 타워캠퍼스까지 대형 버스였는데 꽉 차지는 않았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3분의 2?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핸드폰 절대 꺼내지 말라 그러고 그 당일날에도 거기서도 이제 핸드폰 끄라고 그런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내리고 나서 빨리빨리 이동하라 그러더라고요. 약간 좀 군사작전하는 것처럼 프레시 들고 아주 재촉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뭐 텐트 같은 걸로 터널을 만들어놨더라고. 터널을. 아, 그래서 그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이게 뭔가 좀 숨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구나. 3천여 명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선교단체가 무려 3,000명 넘게 모여서 BTJ 열방센터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영등 보여주십시오! 나중에 국가상대를 허송해! 영등 보여주십시오! 내 손에 손나 이거! 행법에 어긋납니다! 열방센터 대표 최바울 목사님 숨어 계시지 말고 나오시고 그분 대표 아닙니다. 많은 핵진자들의 동생 어떻게 그것이 공권력의 핵법입니까? 가슴에 공권력 남용입니다. 남용. 그러니까 당신은 김정은이야. 당신은 김정은이야. 저기 바가 뭐야. 저기 바가 뭐냐고. 저기 바가 뭐야. 생기시다니. 코로나 사태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프로젝트다. 자, 보세요. 그 백신으로 DNA 구조를 바꿔.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코로나는 조작된 것이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 최바울이라는 개신교 선교사가 한 말인데 과격한 음모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선교사는 경북 상주에 수천 명의 신자를 모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종교 집회를 했으며 코로나 미검사자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최바울 선교사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황당한 선동이 가능했는지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이 낯선 남자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저희는 이곳부터 찾아갔습니다. 집회가 벌어진 BTJ 열방센터라는 곳인데 자 BTJ라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Back to Jerusalem, Back to Jesus. 그러니까 예루살렘 혹은 예수로 돌아가자는 뜻이고 열방은 모든 나라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개신교 복음을 전파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는 경상북도 상주시 이 조용한 산골을 뒤흔든 은밀한 장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경북 상주의 인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두어 달 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와중에 주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계세요. 야, 우리는 거기 갔던 사람 직접 왔다 갔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목사들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목사 일반에 걸려서는 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걸린 걸 알고 왔더라고. 하나님이 자기들은 뭐 보호를 해줄지 몰라도 우리는 생명이 달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그게 사람이 한다니죠? 맞아요. 하나도 안 되네요 지금. 막말하고 다니고 쫓아가고 싶죠. 쫓아가고 어떻게 찾아오는 손님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곳 화사면 주민들은 마을 밖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 모든 사달은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인터콥 선교회가 운영하는 상주 BTJ 열방센터입니다.
지난 12월 초 열방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또다시 전국으로 코로나가 확산됐습니다. 실제 그 안에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는지를 모르고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사실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출입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출입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센터를 폐쇄한 상주시는 24시간 출입자를 확인하고 열방센터 역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묘지 뒤에 저 촬영 현장 이 우리 쪽에 그렇게 여기 누가 사람이 오면은 자들이 계속 카메라 들고 앉아 있어요. 묘지 그 뒤에 앉아갖고 이쪽 저쪽이요? 네. 파란 통 쪽이요? 네, 사람을 섰다가 아까 앉았다. 약 8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열방센터는 인터콥 선교회가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 대규모 선교 집회와 훈련이 이뤄집니다. 10만 선교사와 단기 선교, 중보기도와 물질 등으로 함께 동역하는 100만 성도가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동원하고 있으며 단일 교회가 아닌 전국의 교인들이 모여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선교 캠프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한 해 2만 명에 이릅니다. 훈련을 마치면 주로 이슬람 국가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인터콥 선교회의 중심에는 최바울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래 성취될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t contains the meaning, prophetic meanings of that will be fulfilled in the future.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God is the one who speaks and fulfills. 선교사님 그때 그 인터콥이 태동되실 때 중요한 역할을 하셨겠군요. 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주동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다 알려진 일들이고. 40여 년 전 터키 선교사였던 최바울. 1983년 인터콥을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그는 인터콥의 핵심 인물입니다. 최바울은 인터콥 내에서 어떤 어떤 존재예요? 좋아. 워낙 폐쇄적인 집단이고 독재 구조라 그래서는 벌벌해요. 무서워서 이 사람은 정신적이든 뭐 어떻게 육체적인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통제하는 법을 아니까. 최바울 선교사는 2008년 무렵 열방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허리가 부러질 것이 아픈데 결코 중단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행진하는 겁니다. 완공된 열방센터의 대표 역시 최바울 선교사였습니다. 최 선교사가 코로나 음모론을 제기한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작전이란 걸 아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작전이라. 체계를 장악하고 교회를 초토화시키기 위한 작전. 정말이 징조로 코로나 확산을 일으킨 신천지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천지 집단에 코로나가 걸렸다고 이재명, 박원순 둘이서 설치면서 초토화시켜라. 신천지 폐쇄시켜라. 죽여놨다고. 아니, 진짜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 국가가 종교를 죽여, 폐쇄시켜. 신천지가 죽으면 우리도 죽어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인터콥은 종교 모임의 숙박에 금지된 11월 말과 12월 초에도 합숙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 이후에도 모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상주시는 최바울 선교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 중입니다. 열방센터발 코로나 확진자는 무려 800여 명이 이릅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님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 여기 없어요. 그 사람이 없어. 안 살더라고. 이선들도 한참 도망댕겨서 문 다녀야 돼요. 교청소도 와서 보건소도 와서 문 다녀야 돼요. 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에는 여든이 넘은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명단에 어머님 성함이 아니 보내면 안 해. 그걸 가져요. 이거 뭐 허리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한 자리에 저기 민기 있다가 어머님은 종교도 없으시는 걸 없으시가요. 난 아까도 절도 교회가 안 된다는 게 뒤늦게 검사를 받은 회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왜 검사를 처음엔 안 받으셨는지 조금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받을 이유도 없고요. 네. 아픈 것도 없고요. 제가 더 이상 대답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열방센터 집회에 참가했던 참가자 중 일부는 인터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와 관련된 지시였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검사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인터콥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받지 마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그럴 수 없다 생각해서 받은 거죠. 받고 나니까 이제 또 연락이 또 오는 거죠. 그럼 받았다 하니까 그러면 받아서 양성이라면은 동선을 숨겨라. 같이 지난 10월 최바울 선교사는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언론들 다 동원하고 정부 동원하고 국가 동원하고 총체적으로 계속 때리다가 마침 코로나가 하나 생겼는데 이걸 빌미로 아주 완전히 죽밭을 만들어 죽밭을 만들어 국가와 교회 관계선정 분명히 하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국가가 우리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지 말아. 아멘? 그동안 몰랐던 인터콥의 실체가 코로나 확산과 함께 드러나고 나왔는데요. 있습니다. 네. 그 혹시 안에 최바울 선교사님 계신가요? 아, 쌤. 아, 저희가 그 최근 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정도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 좀 어려우실까요? 네, 내려가시고 이따 저기 주민로 넘어서 저희 사용실어가지고 올라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 검사 부분에 대해서 네, 관청분들하고 다 얘기하셨으니까는 나가서 관청분들하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만 알려줘. 어디다가 제가 선생님, 공식적으로 연락드리면 되는지. 똑같은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네. 얼굴 믿기 쉽지 않으니까 사유지로 들어오신 거니까 나가주십시오. 바람이 이상을 좀 그래도 풀어주시고 아시겠죠? 아니 근데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계신데 그냥 딱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코로나 검사는 왜 거부하고 계신지? 센터를 지키고 있는 이들은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발표한 사과문에는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저 신천지 터질 때 인터콥 놓고 터져야 되는데 신천지 터졌던 그 시점에도 계속 여긴 돌아가고 있었어요. 스쿨이 그렇게. 인터콥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또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로서는 시한폭탄이에요.